제29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모두 494명이 각종 포상을 받고 328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받은 가운데 올 교역량 1600억 달러 고지 달성을 기리었습니다. 되돌아보면 1964년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해서 제1회 수출의 날을 제정할 때만 해도 봉제품과 신발, 가발 정도를 수출했고 수입은 수출의 4배가 되는 4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 규모가 겨우 5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해 올해는 무려 300배가 넘게 됐고 수출은 7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28년 전 나라 전체 수출 총액이 1억 달러였으나 이제는 단일 품목으로 모자 한 가지만으로도 1억 달러치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 무역의 날에 은탑 산업 훈장을 받은 유풍실업의 경우 서울 고로공단의 종업원 800명이 모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7,1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40여 개국에 모자를 수출해 1억 500만 달러의 위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